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강선아입니다. 시흥시가 2023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최윤아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흥 공정무역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누 만들기, 손수건 염색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 활동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3일 시흥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현장에는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구매해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커피, 차, 인형 등을 둘러보며 공정무역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마술 공연이 펼쳐져 가족 단위로 방문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화분에 물을 주며 시원한 동행이라고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소비가 자랑스럽다며 공정무역 페스티벌 파이팅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 가드닝 체험, 커피박으로 비누 만들기와 같이 친환경 의식 함양을 위한 부스도 마련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KBPS 최윤아입니다.